어디서 본 듯한 느낌, 이름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네? 어디서? 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상품 드리려고 많이 갖고 왔어요. 다 보시면 한 개씩은 또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이 송영호라는 이름을 봤을까? 네? 아,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의 힌트. 유인물 맨 위에 힌트. 아, 여러분이 배우시는 예, 영어 교과서. 아, 영어 교과서의 저자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따 가서 영어 책을 꺼내보세요. 그러면 맨 겉표지에 예,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럴 때 이제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저자 직강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근데 워낙 학교에서 좋은 기획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겨울방학을 마치 신나게 노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 손은 누가 키우노? 실력을 언제 키우냐고. 여름방학은 짧아서 놀고, 겨울방학은 더 길다고 놀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해서 35년 동안 교직이 있었고, 오늘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예쁜 후배들,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이 자료, 이 자료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안에가 제가 다 준비한 자료입니다. 여기를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맨 앞에 보시면 아우 예쁘게 칼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네요. 제가 표지 디자인은 제가 아니라 누가 하셨을까요? 상담한테 오시래요. 예. 네. 중간에 1쪽 여기 있습니다. 1쪽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자 1쪽 여기 그림 타이포 사전이라고 하는 거 여기 1쪽을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학습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정답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장기중 학생들께서 이 정답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자 1쪽에 AN 그러면 오, 뜻이 오전이죠? 뜻이 그 다음에 2번 on 그러면 하나이죠? able 할 수 있는이죠? A 답이 다 있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across는 뭘까요? 거기 초성 퀴즈로 줬죠. 뭘까요? 가로질러야 가로질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답을 거기다 써주는 거야. 답을.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유인물에다가 나눠드렸어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나는 소민이는 여기 인터넷 주소 타이포셔널이 2000 그 3단에 있죠? 여기를 가시면 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오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요 타이포셔널이 2000에 같이 가봅니다. 네, 타이포 2000.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이포 사전이라는, 여러분들 타이포 사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 근데 선생님들이 영어 시간에 학습지를 나눠주셨을 수는 있어. 자, 그러면 타이포셔널이가 뭔가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타이포 사전. 네. QR코드가 이런 게 타이포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왔던 그림 사전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른가요? 어, 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실 거예요. 선생님 요거. 그래서 여기서 세 분이 가까운 데 있는 건 제가 드리고. 요건 뭘까요? 바이시클. 근데 굳이 자전거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냥 딱 뜻이 떠오르죠? 네. 네. 남학생 작품 같아요? 여학생 작품 같아요? 남학생. 그림을 남학생들이 좀 못 그리는 편이더라고. 그런데 아이디어는 남학생들도 괜찮다. 자, 요런 시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네, 이건 어때요? 자전거. 아까 거보다 더 낫죠? 네.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여러분들께는 이걸 드리고, 선생님들께는 사실은 이거를 학습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올겨울방학 때 800단어를 공부하고 이제 내년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단어 때문에 허덕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서 각자 맡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쭉 내려가요. 자, 여러분들 같이 내려가실까요? 휴대폰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미. 네. 정확해요. 네, 안 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2번 소민이는 애니멀부터 어웨이, 이거 2번을 가서 여기서 답을 찾아서 거기 책에다 써주시면 돼요. 근데 책에다 답을 쓰실 때, 뜻을 쓰실 때 글씨를 좀 반듯하게,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내년에 장기중학교 전교생들이 여러분이 쓴 답을 보고 공부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글씨를 정성스럽게 써주십니다. 근데 선생님 단어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슨 이걸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재미나게, 여러분들 재미없으면 저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네, 사전을 지금 소민이 거를 예를 들면 자, 보실게요. 뭘까요? 예? 애니멀? 아, 자, 감각적으로. 제가 일일이 두 번씩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애니. 애니. 아, 요건 뭐라 그래? 마인크래프트죠? 아파트먼. 그러면 아파트겠죠? 네,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애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맞추면 한 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부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작품들, 여기 800단어가 다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기다가 여기 밑에 이 스스로 공부하는 코너, 셀프 스터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 출발이야. 그래서
오늘 첫날 하는 거 하고 내일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3일째 그러면 총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53회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딱 어때? 오늘 1회 시작하고 너무 갑자기 또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질려. 그죠? 오늘 1회 하시고 내일부터 하루에 한 회씩 이 책을 워크북을 하나씩 집에서 해나가게. 그리고 요즘 진도 나가기도 선생님들 애매하시잖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아 올 겨울에 나의 목표는 800단위를 정복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셀프 스타디는 뭔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예요. 요거는 여기 있죠? 자 여기 또 발음이 돼. Weather. 웨더는 뭘까요? 날씨. 아 잘했어요. 날씨 뒤집어 이렇게 누르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갖고 다니는 파스도 있어요. 다 이렇게 800단어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봅니다. 2번. 판주는 뭘까? 오케이, 웨이크. 발음도 있어. 여기.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리보를, 미니 하리보를 준비해왔어요. 뭐냐? 미니 하리보는 여러분들에게 퀴즈. 퀴즈를 해서 15초 이내에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 하리보 미니를 드려요. 하리보 미니 아시죠? 이거 하리보.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일단 하겠습니다. 시작. 워먼 원더 워크 쓰다 쓰다 라이트 웡 넷 야 몇 초냐? 오 10.6초 10.6초 이러면 하리보를 받아 가시는 겁니다. 네, 15초 이내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좀 빨랐죠? 아 선생님은 이게 무슨 몇 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다른 이렇게 요게 이번 시간에 우리의 학습 목표예요. 자 질문 네. 15초 안에 빨리 깨면 돼요. 아 네. 근데 요거는 천천히 하셔야 돼. 먼저 풀어야 돼. 학습지에 친구들을 위해서 정답 써드리고 오케이? 자 학습지에 이렇게 펴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 학습지에 정답을 해서 네, 자기 맡은 구역만. 네, 자기가 맡은 구역. 네. 자기가 맡은 구역 알아요? 저는 늘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친구들이 서서 자기가 맡은 구역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정답부터 써서. 네, 정답. 50일까지 뭐 너무 쉬워서 이건 너무 쉽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자율과제 36과부터 51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모범생 클럽인가 봐요. 응? 네. 모범생 동아리한테 아, 이거 들어보시나? 와. 감동이다. 장기중학교까지 온 보람이다. 1시간 35분 버스 정류장 왔어요. 우리 장동력이에. 와. 뭐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정리를 어? 했지. 한기 좋았대요. 아, 여러 번을 보니까 좋다. 아, 좋죠. 그럼. 두 번이잖아. 사람이 다 알려주고 있어. 한국 어디야? 한국 어디야? 네. 오케이. 이거 다 했어? 아, 저 두 개 보고 있어요. 어, 그래. 이건 어, 캠핑. 야영. 야영. 이게 케이스 원래 캠핑 사이트인데 이게 잘못 아니 밀레가 잘못 케이스 뚜껑 아니에요? 상자? 케이스 케이스 자 다 하신 분은 요걸 사진을 찍으세요. 네, 네, 다 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내년에 선생님들께서 정답 확인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올립니다. 아까 그 글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요 글에 댓글로 여러분의 작품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근데 올릴 때는 학번. 여기는 선생님은 6학년 3반이야. 선생님은 왜 6학년 3반일까요? 초등학생. 네? 아닌데요? 선생님은 왜 6학년 3반일까요? 아니요? 아, 그렇지. 맞습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6학년 3반이야. 자, 학생입니다. 자, 답글로 올려주시면 댓글 올렸어? 어디 답글이에요? 어, 아, 2000번 2000번의 답글로 2000번에 댓글로 답글로 어디 2000번 찍어서 네, 사진 찍어서 올려 주시면 나 최고. 네, 2000번에 이글 2000번에 쭉 내려가셔서 답글로 2000번. 뭐야? 네이버 계정 있나? 어? 없어? 아, 그냥 아무거나 하다 보면 될 거예요. 학교 계정으로 하면 되는데. 네, 네. 어디에 올릴까요? 요 2000번 게시글에 답글로. 여러분 이렇게 댓글에 쭉 내려서 그 댓글에다가 댓글로 넣으셨어요? 아,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면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카톡 아이디 ICTSON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에 올리면 되죠? 카톡 아이디 아이씨 ICT 여성인지 노란색 네 그게 내 아이디 카톡 아이디 진짜요? 어. 네 거기다 보내주시면 네 사실이에요. 이거 쌤이에요. 이거 쌤이에요. 어, 맞아요. 어, 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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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면 수령 받은 명함에 쌤, 제 이름까지 같이 보내면 되죠? 어? 제 이름까지 같이 보내면 되죠? 네. 학번 이름 보내주시면 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최서연이. 근데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이니셜 첫 글자만 올리셔도 돼요.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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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은 아시니까 네, 굳이 이름까지는 공개되지 않아도 돼요. 아이스티 여성인지 아니고 야 김준 아니지 아니잖아 오케이 영화지 시작했어. 자 지금 서연이 올렸고 소은이 서연이 박서연 올라왔고 네 오케이 잘했어요. 어 여기 답이 어 초등학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 정말. 네. 아 좋아. 이정현, 김석희 지금 여기까지. 어. 석희. 네. 네 맞습니다. 꾸준함이 탁월합니다. 네. 이춘삼 올라왔어요. 몰라 올라왔어요. 이지영 올라왔어요. 네. 태경이 김규민 시은 2054 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학번 이름 다 아시니까 학번만 써주셔도 돼요. 잘한다. 짱이다 짱. 자 이제 자 당한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게임 매칭 게임 15초 이내로 해서 예 인증샷을 아까 우리 셀프 스토리 밑에 15초 게임 하나 있었잖아. 15초 게임을 저 누구 안녕하세요. 저 9.4초 나왔어요. 오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 화면 캡처할 줄 아시죠? 네. 그러면 화면 캡처하셔서 아까 그들의 수정으로 들어가세요. 아까 그들의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어. 제가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래도 되고. 다시 할래. 어. 시간 네. 네. 손님 이거 애들 자 다.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거나 혹은 여기에 그 게임한 결과 캡처해서 올렸으면 아까 그 게시글에 게시글 아까 그 자기 글을 수정해서 수정해서 올려요? 네 자기 글 수정 네 알겠어요 맞춤 당당히 오케이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거나 올리거나 오케이 자 저한테 카톡 아이디로 보내주시든지 15.5. 오, 잘했어. 잘했네. 22명 올렸네. 자, 10초 이내에 하잖아, 10초. 어, 그럼 세 분. 9초 이내, 9초. 8초, 굉장하네, 8초.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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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봐. 자, 도전해보자. 어, 이리 와보세요. 네. 자, 어디? 여기 30, 15초? 자, 15초 챌린지고요. 상품은 이렇습니다. 이런 안경 중에서 하나를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 나 재밌게 했지.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상품이에요. 와, 저요. 크리스마스요. 와, 저요. 목숨 걸고 가죠. 여기 8초 이내에 하시면 제가 이 중에 상품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8.2. 7번까지 가능합니다. 아, 여기 나와서 하는 거예요. 7.5. 네, 기다렸다가 나와서 저기 나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라 본다는 도전을 하는 뭐야, 나 5점 8초 찍었다. 쌤, 저 방금 5점 8초 찍었어요. 오, 오케이, 나와서. 아, 클릭했어. 클릭했어. 어, 아, 세 번까지 가는 거야. 아, 세 번까지 가는 거야. 와. 핸드폰이 확실히 신기하다. 핸드폰도 10점? 7점. 7점. 오케이. 나 올라가세요. 자, 다음 선수. 네, 어, 여기 2번, 3번. 시우야. 어, 저도 올렸어요. 둘다 올렸어요? 네. Very nice. 오, 와우, 그렇죠. 8초 다시 한 번, 세 번까지 아쉽다. 오늘 8초 이내 하시면 안정을 상품으로. 오, 잘한다, 잘한다. Go, go, go get it, go get it. 이 게임의 장점은 게임하다가 단어를 외운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외워요.
자, 마지막 한 번. 동화 화이팅! 근데 잘못 맞추면 1초가 추가가 될 거예요. 아쉽다. 8초 그래. 다음 3바. 이거 혹시 터치 안 되는 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서 네. 아무도 안 해. 오, 그러면 더 빠르게 있네. 뭔가 한번 해보면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한번 시범. 과연 오 됐다. 오 뭐야? 오 됐다. 오 천자 칠판이구나. 오 대박. 좀 더 역동적인. 오 좋아 좋아. 인식이 잘 근데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우스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챌린저. Raise your hand. 잠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단어 수준이잖아요. 이게 좀 쉬울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2학년 거, 3학년 거 교과서 따라 이제 자 2학년들 응원 하나 둘 셋. 야 정민아 화이팅. 나 손 떨려. 야 안 보여. 오 아니야. 데키리징. 와 너무 잘한다. 긴장하면 이게. Okay, round one. 오케이, 오케이. 자, 워밍업 했습니다. 보시고 마우스 숙제 두 번째. 오, 해봐. 바텀으로 너 그래 해봐. 뭐 하게? 마우스 반응 속도를. 어쩌라고 난 상품 살 거야. 아, 난 저런 거 안 하고 상품 탔는데. 어쩌라고. 아, 진짜 가오가 안 산다, 가오가 안 살아. 잘했네, 못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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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경 쓰여. 돌아가세요. 1학년, 성원! 남자 가오가 없어. 1학년! 아! 1학년 가자! 1학년 화이팅! 1학년 화이팅! 마우스 세팅도 잘 됐으니까 잘 될 거야. 자, 1학년 응원 하나, 둘, 셋. 침착하게. 유준아. 오. 나 못 들었다. 아, it's okay, it's okay. This first round. Okay, let's give it a try. Give it a try. 아. 끝까지! 아. 잘했어, 잘했어. 자, 어. Last but not least! 핸드폰에서 하셔서 8초 보여주셔도 돼요. 8초. 휴대폰에서 해서 8초 이내로 해서 이거 보여주시면. 어, 나 5.6초 있는데. 오, 보여드리세요. 자, 오케이. 저 5.8초예요. 네. 앞에 나온 갖고 가야지. 네. 네. 와, 저 컴퓨터라는 건 진짜 비거려. 안녕하세요. 파란색 가지고 파란색깔. 아, 네. 네. 지금 야, 지금 안녕 받아가신 분들은 어, 네. 예준아, 너 이거 써봐. 네.
왜 먹고? 아, 이거 안경 없는 수가 없지? 야, 앞에 보여? 야, 지금 상품 받으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나 하는데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 만든 그 노가바라고 들어보시면 돼요. 노가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영어에서는 패러디 송이라고 하는데 안경 쓰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나와서 비디오를 후배 친구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 모자이크 처리용으로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잠깐 더 중요한 거 여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여기 게임에서 카드 맞추기 부분을 갑니다. 카드 맞추기 그냥 맨날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학습하기 학습하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학습 모드로 무료 계정을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 맞추기에서 낱말 카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를 그냥 게임하다가 외우는 것도 의미 있지만 발음을 듣는 것도 의미 있죠. 근데 아쉽게도 카드 맞추기에는 소리가 안 나. 그렇죠? 소리가 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올겨울을 즐겁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아 엄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은근히 본인도 모르게 암기가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어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 2학년에 나오는 문장, 3학년에 나오는 문장을 전부 다 이런 게임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누구야? 저자잖아. 애프터 서비스로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 3월부터 휴대폰 할 때 그냥 길기 자르게, 우리끼리. 그래서, 아, 근데 교과서 본문 문장들을 문장과 해석을 해 놨더니 애들이 와, 야 이거 막 애들이 쳐다보면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문을 외워버렸어. 그럼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고 지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도가 빨리 끝났어. 오 대단하십니다. 오 예. 자 그러면 쉬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패러디송 이거는 성이겠죠.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만들어본 거고 그래서 또 패러디송도 제가 한 영문법 60곡 정도 만들어서 좋아서 죽어 재밌어서 죽어 재미없으면 하지 마. 예, 수고하셨습니다. 쉬시겠어요.